안녕하세요. 잘들 지내고 있지요? 아, 요즘에 날씨 너무너무 춥잖아요. 여러분 건강하게 감기 들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요번에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정말 구독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영상이에요. 벌써 조회수가 많이 훨씬 넘었네요. 여러분이 올려주신 글들이 댓글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소개해 드릴게요. 김주한 씨는 매일 1분짜리만 올라와서 아쉬웠는데 길게 올려주시니 너무 좋네요. 주한 씨, 반가워요. 그리고 또 권호영 씨도 1분 너무 아쉬웠대요. 근데 자막도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길어져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았고요. 또 김진아 씨는 김미경 강사님 좋아하고 존경해요. 앞으로도 힘나는 말씀 많이 부탁드려요. 이게 누구예요? 이쁜 쓰리백 공주님들? 아유, 울컥울컥합니다. 정말 제 이야기 같아요. 아, 한 번, 두 번, 세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일을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또, 한 분은, 이분은 너무 아이디가 어려워서 내가 못 읽겠어요. WGSJDI 뭐라고 읽어? 감사합니다. 토닥토닥, 받는 기분이라 말씀해 주셨고요. 또, 유정남 씨는 제 마음을 훑어보신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셨습니다. 또한 분은 공정거래 하자고 건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훌륭한 선구자입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. 또 상큼한 딸기님은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듣고 나니 너무 좋다고. 또한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이 말을 20대 초반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그때는 정말 나는 너무 늦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. 늦는 나이 없어요.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. 자, 여러분, 앞으로도 제 영상 밑에 여러분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세요. 그러면 우리가 구독 가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영원한 친구, 김미경 TV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 좋겠어요. 자, 오늘은 그럼 무슨 말을 할 것이냐? 강연을 다니다 보면은요, 특히 20대 학생들이 많이 있는 대학으로 제가 강의를 자주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20대 한 남학생이 저한테 물었는데, 이 질문에 많은 남학생들이 공감을 했습니다. 물론 많은 여학생들도 공감을 했어요.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. 뭐냐면, 선생님, 저 휴학하고 싶어요. 저 이과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거든요. 지금 3학년인데 계속 다녀야 될까요? 아니면 과를 바꾸는 게 좋을까요?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.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전과를 하고 싶지요. 내 꿈이 아닌 것 같아.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.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. 나 이거 졸업하고 나서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. 전과하지 말아요. 그냥 빨리 졸업하세요.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내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자, 간단해요. 세상에는 직업이 만 가지가 넘어요. 대학에는 학과가 많아봤자 한 대학에 몇백 개나 되겠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이 몇백 개밖에 안 되는 이 학과 과목이, 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정하는 전공이지 여러분이 인생을 풀어나갈 인생 전공은 아니에요. 맞아요? 네. 자, 근데 사회 나오면 어때요? 만 가지가 넘는 내 인생 전공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기초를 배운 거예요. 내가 좀 관심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관심은 없더라도 그냥 운명적으로 성적에 맞아서 그냥 그과를 들어간 거잖아요.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거기에 관련된 걸 배웠으면 그냥 나오세요. 일단 배운 걸로 만족하세요. 그리고 극과를 갖고 나와서 무엇인가 내 인생 전공과 맞추는 작업을 세번 이상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세공하듯이, 금세공하듯이 이렇게 맞춰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전공의 모양을, 전공, 내 인생 전공 모양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. 한 학생이 물었어요. 건축학과를 다니는 거예요. 이 학생이. 근데 자기는 뭘 하고 싶냐 하면은, 프레젠테이션? 스피치? 이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. 자, 건축학과랑 스피치랑 너무 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3학년 때 그만두고 언어학과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언어학과랑 스피치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.
잘 착각을 하는 거죠. 너무 어려. 사회를 몰라. 직업을 몰라. 그래서 이걸 여러분 보세요. 대학 전공 과목으로 인생 전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아니요. 불가능해요. 제가 그 학생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넌 빨리 나와라. 빨리 졸업해. 건축학과 졸업해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? 건축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지. 왜? 어차피 졸업장이 그거니까. 자, 그럼 네가 건축 설계 사무소를 들어갔어? 아니면 건설 회사를 들어갔어? 그럼 들어가서 뭐 해? 가서 건설 회사 같은 데는 수주를 따와야 되잖아요. 그럼 반드시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요. 누군가 이거 이거 저기 10억짜리야? 아, 50억짜리야? 누가 프레젠테이션 해볼래? 그럴 때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. 이때 인생 전공이 살아나요. 인생 전공은 회사에 들어가서 손들 때마다 살아난다. 오케이? 응? 손들 쳐요. 그럼 너 스피치 해봤어? 어, 안 해봤는데요. 근데 제가 원래 대학 때 발표도 많이 했고, 이거 좋아합니다. 어, 그래? 그럼 이거 중요한 거라서, 야, 너 어디 학원 가서라도 좀 배울래? 이럴 때 중요한, 회사 돈으로 배우는 거야. 회사 돈으로. 스피치 학원 등록해갖고, 프리젠테이션 학원 등록해서 배우세요. 그래갖고, 내 회사에서 날 밀어줄 거 아니에요. 수주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.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꾸만 손들어요. 두 단계,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되죠. 그러면 어떻게냐? 회사 돈으로 내가 필요한 스피치를 내가 배워간다고요.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7년, 8년 돈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세요.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디 가서든지 스피치 관련 대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내가 번 돈으로 유학을 가든지 갔다 와서 제2의 직업을 창출하는 거죠. 그리고 또한번 일을 해보고 나서 또한번 돈을 벌어서 또한번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이렇게 두 번, 세번 정교한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 내 인생 전공을 만들려면 두 번, 세 번에 15년간의 정교한 세공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세공 작업은 대학에서 안 돼요. 내 인생 전공과 내 학과 전공을 정확히 맞춰서 사회로 진출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한 60%만 됐어도 어설퍼도 그냥 졸업하세요. 괜찮아요. 그리고 나머지 40%는 사회에 나와서 정교한 세공 작업을 거쳐가면서 내 인생 전공을 15년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. 결국 15년 안에 여러분의 정교한 세공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. 알았어요? 걱정하지 말아요.